장수말벌입니다. 겁나 크죠. 짱 누르면 이제 독이 나옵니다.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찍, 찍, 나오죠. 아따가, 씨. 이야, 멋지다. 장난 아니야. 어마어마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수민네 벌꿀 대표 박수민입니다. 제가 귀농한 지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양봉한 지 7년이 되었던 얘기죠. 저는 지금 충주시 귀농귀촌협의회 금가지회장을 맡고 있고요. 혹시나 충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양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는 장수말벌의 피해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보지 않고 방어를 할 수 있을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에는 제 혼자 우리 양봉장 주변에 있는 그 장수말벌만 다 제거를 하고, 아니면 가까운 지인 양봉 하시는 분들이 부탁을 했을 때 그럴 때 주변에 그쪽 양봉장에 있는 주변에 그 장수말벌 집을 제거해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냥 흔히들 쓰는 말벌 트랩이나 끈끈이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장수말벌을 방어를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잠자리 채로 막 잡고 그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7월, 8월, 뭐 9월 뭐 그 정도가 이제 장수말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력이 급속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먹이 사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계속 돌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늘상 장수말벌에게 피해를 입곤 합니다. 그래서 더운 한여름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장수말벌을 이제 처음 집을 찾게 된 계기는 우리 양봉장에 와가지고 먹이를 물고 장수말벌이 날아가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먹이를 물었으면 날아가는 방향이 일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 저 녀석 집이 저기에 있지 않을까, 저쪽 방향에, 저 숲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막연히 가서 그쪽 방향에서 숲속을 뒤져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장수말벌이 오게 되면은 먹이를 물고 날아가는 것을 잘 관찰했다가 그쪽 방향에 논둑이나 뭐 밭둑 뭐 이런데 숲속 이런데를 뒤져가지고 찾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코 이렇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야 되고 여러 번 수색을 해야 되고 쉽게 찾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나 그러던 차 지인으로부터 그 장수말벌의 습성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듣게 됐어요. 장수말벌은 이러이러한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듣고 집에 와서 나름 연구하고 공부를 했죠. 장수말벌에 대해서, 습성에 대해서.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장수말벌을 이제 찾기 시작하니까 아주 쉽더라고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일 그 빨리 찾았던 그 시간이 불과 뭐 한 20분 만에 이렇게 찾아낸 적도 있고, 하루에 뭐 3개씩 찾아내고 4개씩도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방법만 알고 장수말벌의 습성만 알면은 생각보다 집 찾아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찾아내면은 장수말벌을 다 이제 제거를 할 수 있겠죠. 집을 다 드러내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장수말벌의 그 피해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거고, 그 장수말벌은 흔히들 노봉방주를 많이 담그죠. 술을 담궈서 먹습니다.
그래서 술도 담그고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꺼내서 들기름에다 살짝 볶아서 먹으면은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좀 먹기가 그렇지만 한번 먹고 나면은 또 먹고 싶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말벌을 찾는 방법 오늘부터 하나씩 제가 얘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짜잔! 장수말벌집 찾는 방법 이론 1편입니다. 이론 1편과 2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내용이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처음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또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최대한 시간을 좀 조절을 해서 짧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만 내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편과 2편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한 중순 이후부터 실전으로 나가서 그 장수말벌을 직접 제가 이론 교육한 것을 토대로 장수말벌을 찾아 나서는 그 실전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먼저 우리 장수말벌에 의한 피해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투잡을 하시는 분들 주중에는 본업을 하시고 또 주중에만 이렇게 양봉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장수말벌이 아주 지독한 그런 적이에요, 적. 그래서 얘네들이 주중에 그 관리를 못할 때 얘네들이 공격을 한번 나오면 보통 이제 투잡하시는 분들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뭐 벌통을 한 10통, 뭐 20통, 좀 많으시면 한 30통 이 정도 놓고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재수 없으면은 일주일에 벌통 뭐 10통, 20통 박살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얘네들이 저 장수말벌 그 세력이 큰 세력이 옆에 장수 그 말벌이 그 양봉장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20통, 30통은 뭐 하루 이틀이면은 거의 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투잡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나마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양봉장을 돌면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 피해는 입지만 완전히 뭐 이렇게 초토화가 되지는 않겠죠. 자주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양봉장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관리하려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전에는 그 여름날 이제 보통 그 장수말벌이 세력이 가장 이렇게 커지는 시기가 7월 8월이에요. 7월 8월 그다음에 9월 한 초까지는 세력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먹이 사냥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7월 딱 초 딱 되면은 양봉장에 이제 피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녀석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더운 여름날 매일같이 쉬지도 못하고 양봉장을 돌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잠자리채 들고 가서 날라오는 거 잡기도 하고 또 끈끈이도 설치도 하고 말벌 트랩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어를 합니다만 뭐 끈끈이나 그 장수말벌 트랩 말벌 잡는 그 트랩을 이용을 해서 잡기는 잡아요. 어느 정도 잡기는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다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이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장수말벌을 저희 양봉장에 오는 녀석들은 제가 이제 다 찾아서 집을 찾아갖고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피해는 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것을 배우셔가지고 장수말벌을 집을 찾아가지고 피해를 없애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장수말벌 습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장수말벌은 그 일반 말벌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 그 말벌들은 그 끈끈이에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를 붙여놓으면은 다른 일반 그 말벌 그 동료들, 친구들은 관심을 안 둡니다. 완전히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나 장수말벌은 그 동포애가 굉장히 강해서 잠자리 채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런 끈끈이에다가 한 마리를 딱 붙여놓으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장수말벌이 끈끈이에 붙어가지고 막 이제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막 날개짓 하면서 앙앙 그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옆에 있던 동료가 반드시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막 끈적거리고 막 발버둥 치고 있으면 옆에서 야, 너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하면서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도 붙어버리고 또 다른 또 친구가 옆에 있다가 너희들 왜, 무슨 일이 있니? 하면서 또 다가와서 붙고 해서 요런 동포애를 이용해서 만든 게 끈끈입니다. 그래서 요건 장수말벌 잡는 데는 아주 그래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말벌들은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요런 특색이 있죠. 자, 그런 그 장수말벌의 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장수말벌의 습성 중에 그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장수말벌이 평상시에 날아다닐 때, 이제 먹이 사냥을 하러 돌아다닐 때 날아다니는 형태와 먹이를 물고 집으로 날아가는 형태, 그리고 집에서 다시 바깥으로 나올 때그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들녘에 가다 보면 장수말벌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이제 목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장수말벌이 예를 들어서 장수말벌을 딱 봤는데 날아가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S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먹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먹이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는 녀석입니다. 요게 요런 모습으로 날아다닐 때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 자, 요 녀석은 먹이 사냥 중. 먹이 사냥 중. 자, 그리고 먹이를 물고 올 때, 사냥을 끝내서 먹이를 물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는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날라오냐? 먹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물고 있기 때문에 몸이 좀 둔합니다. 둔하기 때문에 그대로 일직선으로 날아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쭉 날아갑니다. 이게 정면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는 얘기. 이거는 100%입니다. 먹이를 물고 집으로 날아가는 녀석은 반드시 이런 형태로 날아간다는 얘기. 이런 얘기. 로켓 발사하는 것 같죠? 뿅!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죠. 요런 식으로 날아가는 녀석을 봤을 때는, 아, 저 녀석은 집으로 가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다시 자기가 사냥해 놓은, 내지는 먹을 것이 있는 장소로 돌아갈 때의 그 날아가는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집에서 여기가 이제 집이고, 자기가 먹이 사냥을 해 놓은 데가 여기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가 양봉장에서 그, 양봉들을 다 잡아가지고 한 마리씩 물고 간다고 했을 때, 물고 갈 때는 일직선으로 가지만 집으로 집에서 다시 이 장소로 올 때는
일직선인 것 같지만 형태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아까 먹이를 물고 갈 때는 몸이 좀 무겁다 그랬죠. 무겁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럽고 저기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날아가는 속도가 느리게 날아가고 일직선으로 직접 간다는 거고, 나올 때는 일직선으로 나오지만 약간씩 몸이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 일직선으로 가지만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가볍게. 처음에는 구분이 안갈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다릅니다. 몸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일자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면은 아, 얘는 방금 집에서 나오는 녀석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 가지 패턴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장수말벌 집을 가까이 찾아갔을 때 거기서 관찰하고 있으면은 벌이 쉭 날아가는 모습을 딱 보면은 얘가 집에서 나오는 놈인지 들어가는 놈인지 지나가는 놈인지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장수말벌 집을 찾으러 가서 그 어느 가까운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했을 때 날아가는 그벌 한두 마리만 딱 날아가는 모습만 딱 발견이 되면 바로 집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아가는 패턴을 아셔야 돼요. 날아가는 형태를 보고 어떤 녀석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뿅 하고 쏘면 먹이를 물고 집으로 가는 놈. 가볍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방팔방 이런 식으로 휘젓고 다니면 얘는 사냥하는 놈. 사냥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일직선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 살짝살짝 이렇게 몸이 가볍게 하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녀석은 집에서 방금 나온 녀석이란 얘기예요. 자, 요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꿀벌이, 장수말벌이 꿀벌을 물고 갈때 행동과 그 먹이를 그 해체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말벌이 그 벌통을 공격을 해서 집단으로 공격해갖고 다 그냥 씹어 죽이죠. 아니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다 그냥 씹어 죽입니다. 그냥 모가지 댕댕 자르고 막 허리 댕댕 자르고 그냥 이 턱이 엄청 강하거든요. 이 힘이 장난 아닙니다. 한번팍 물면 끝입니다. 장수말벌이 그 꿀벌 딱 이게 씹어 죽이는 거 보면 한번탁 집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집으로 이 먹이를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양봉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피해 입은 양봉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 장수말벌 집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라이터가 없나? 자, 여기가 이제 장수말벌 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양봉을 잡아서 물고 집으로 날아갈 때 형태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딱 물고 집으로 이렇게 가느냐? 아닙니다. 바로 집으로 안 갑니다. 장수말벌은 꿀벌을 사냥했을 때, 물었을 때 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느냐? 장수말벌은 일반 말벌도 마찬가지예요. 그 꿀벌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머리를 이게 잘라냅니다. 입으로. 씹어가지고 머리를 댕강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다 잘라냅니다. 날개. 양쪽 날개를, 꿀벌의 날개를 자르고, 그 다음에 몸통과 그 엉덩이 부분 있죠. 그 허리를 툭 잘라가지고 꽁당에 딱 버리고, 그 몸통만 딱 물고서 집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봉장에서 먹이를 그 장수말벌이 그 꿀벌을 딱 물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주변에 어떤 장애물에 가서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이 보통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양봉장들이 주변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 위로 먼저 휙 해서 날아가서 앉는다는 얘기죠. 거기 앉아가지고 해체 작업을 합니다. 먼저 머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날개 자르고. 자, 그 시간이 보통 제가 관찰해 본 결과 한 3분 정도, 3분 정도 걸립니다. 3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조금 더 빨리 가는 녀석도 있고, 조금 더 느리게
늦는 녀석도 있고, 그런데 보통 한 3분 정도 해체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체를 한 다음에 자기네 집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먹이를 물었을 때는 자기 집 방향으로 최단 거리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집이 여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삥 돌아서 이런 식으로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먹이를 물었을 때는, 사냥이 끝났을 때는 바로 일직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장수말벌 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날아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날아가서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직선입니다. 이렇게. 이게 장수말벌의 습성이에요. 먹이를 물면 그렇게 갑니다. 대부분 일반 말벌도 사실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관찰해본 결과 거의 그거는 비슷합니다. 일반 말벌도 그 꿀벌 머리 자르고 꽁댕이 잘라내고 날개 자르고 해가지고 날아가요. 대신에 걔네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게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장수말벌이 세잖아요. 그래서 몇번 그냥 쭉쭉 하면은 금방 잘립니다. 그러니까는 한 2, 3분, 3분 정도에 걸려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일반 말벌들은 조금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집으로 이제 먹이를 물고 날아갈 때는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그다음에 먹이 사냥을 할 때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모습으로 날아다닌다는 거. 그다음에 집에서 나올 때는 일직선으로 가는 듯 하나 약간 가벼운 몸놀림으로 일직선으로 날아간다는 거. 그세 가지 패턴을 이제 꼭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꿀벌을 이제 물었을 때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되고, 반드시 주변에 어디 나무나 풀잎 같은 데 앉아가지고 해체 작업을 한 다음에 날아가는 방향이 바로 장수말벌이 있는 방향입니다. 그 집이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수말벌이 예를 들어서 나무 위에 딱 앉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먹이 물고 날아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그 방향에 집이 있다고. 근데 처음에는 여기 나무에 앉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날아와서 여기 앉아있으면은 집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 머리 저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그 해체 작업을 하는 동안 사람이 가까이 좀 다가가서 이 장수말벌이 해체해서 날아가는 시간이 3분 정도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잠깐 관찰을 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체가 끝나면 휙 하고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쪽 방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쪽 반대로 이거 먹고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드시 여기 앉은 다음에 해체 작업하고 날아가는 그 방향이 그 녀석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날아간다는 것을 이제 꼭 아셔야 되고요. 근데 꿀벌을 물고 날아가고 해체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사실 좀 길어요. 그래서 관찰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알아낸 것이 유인지를 매겨 가지고 집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유인제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꿀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장수말벌이나 일반 말벌들이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설탕,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뭐 포도, 일반 그 말벌하고 장수말벌이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예요. 포도. 포도 이제 막 이제 익어가지고 신내가 조금 날 때, 그때는 아주 벌들이, 이거 장수말벌하고 일반 말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런 그 포도송이에 엄청 달라붙죠. 그 다음에 사과.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썩어가지고 살짝 신내 날 때, 그 시큼한 그 냄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서 막 달라붙어서 그거 빨고 가죠. 그래서 제가 만드는 그 아니, 장수말벌 유인제는 설탕, 물, 포도, 사과, 요런 것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은, 참나무를 좀 잘라서 집어넣으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장수말벌이
굉장히 좋아해요. 장수말벌이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참나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액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수액이 나오는 거기에 가서 그 액을 빨아 먹는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관찰하게 됩니다. 자주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각해낸 것이 아, 얘네들이 참나무에 그 어떤 향이나 맛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거와 함께 혼합을 해가지고 좀 숙성을 어느 정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면 더 좋고 숙성이 되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해도 뭐 상관은 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래 보관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숙성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9월 달 넘어가면은 이 위인에게 그 꿀벌들이 이렇게 달라들어요. 그게 이제 설탕 맛이 있으니까 달라드는 경우가 있는데 설탕 맛은 조금 줄이고 과일 맛과 그 시큼한 맛과 참나무의 그 맛을 더 내면은 그 일반 그 우리 양봉들은 많이 달려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이제 설치를 하냐? 그릇에다가 요런 이제 그릇에다가 유인제를 부어서 양봉장 주변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겁니다. 유인제를. 그러면은 장수말벌이 일로 찾아와요. 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 장수말벌만 오는 게 아니라 일반 말벌도 막 오고 뭐 땡벌 있죠. 땅벌도 날라오고 뭐 저기 뭐냐 그 나비 같은 놈들도 막 와서 빨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장수말벌이 이제 1등이죠. 제일 그 싸움 잘하기 때문에 장수말벌이 여기 있으면은 일반 말벌들이 다 쫓겨납니다. 얘가 다 쫓아버려요. 뭐 나비가 와도 다 쫓아버리고. 그래서 장수말벌이 없을 때는 다른 놈들이 주인이 돼서 다 빨지만 장수말벌이 나타났을 때는 다른 애들은 여기 접근을 잘 못해요. 그래도 이제 장수말벌이 한 마리가 와서 빨고 있을 때는 막빨 때는 옆에서 살살 사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장수말벌이 먹는 동안에 옆에서 몰래 이렇게 빨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일반 말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밥그릇은 장수말벌이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요 유인제는 양봉장 주변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반드시 몇 시간 한두 시간 안에 늦어도 한뭐 반나절 안에는 그 주변에 장수말벌이 있다면은 100% 찾아옵니다. 100%입니다, 이건. 찾아옵니다. 근데 하루 지났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그 주변 한 1km 반경 안에 장수말벌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기, 양봉장에서 이제 그 날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했다면 주변에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인액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장수말벌이 반드시 반나절 안에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와서 이 유인액을 먹습니다. 유인액을 먹고 이제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인제를 이제 먹으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장수말벌은 먹이 사냥이 끝났을 때는 집으로 어떻게 날아간다고 그랬죠? 일직선으로 날아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인액을 다 먹고 나면은 반드시 일직선으로, 여기가 집이면 바로 일직선으로 날아가서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장수말벌이 그 습성이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얘네들이 유인제가 이제 설탕이고 끈적끈적하고 이제 어떤 물질이잖아요. 이렇게 먹다 보면은 막 주둥이에도 이런 데 묻고 손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묻고 그러면은 그냥 안 날라가고 반드시 요 모기통 위에 다 빨아 먹은 다음에 이게 배가 빵빵해지면 이제 안 먹거든요. 그러면 요 벌통 위에 벌통이 아니라 요 유인제 그릇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닦아냅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리가 막 손을 이렇게 하듯이 자기 몸을 이렇게 다리 같은 데를 막 닦아내요. 그리고 주댕이도 막 이렇게 막 닦아내고 그렇게 단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날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간혹 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먹이통 위에서 이 단장을 하지 않는 녀석은 또 어떻게 하느냐? 옆에 나무 아까 그 꿀벌을 물고 가서 해체하는 것처럼 여기서 쪽쪽쪽쪽 빨아먹은 다음에 옆에 근처의 나무로 슉 날아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나뭇잎이나 나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닦아냅니다. 막 닦아냅니다. 머리 탁 입주댕이 싹 닦아낸 다음에 집 쪽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먹이통에서 이쪽 나무로 슉 날아갔다고 해갖고 얘가 먹이를 물고 날아가면은 무조건 자기 집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했는데 중간에 나무에 앉았다. 그러면 이쪽 방향이 집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은 요 나무에 앉아서 몸단장을 한 다음에 날아가는 방향을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단장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유인액을 먹고 빨고 나무에 앉아서 이 단장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말벌이 그 뭐냐 양봉을 물고 가서 해체하는 시간은 약 3분 정도 걸리지만 먹이를 다 빤 녀석은 그냥 손에 조금 묻은 거 요거 이렇게 막 이렇게 털고 날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10초에서 뭐 30초 뭐 이 정도 걸리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이 1분 안짝에서 몸단장을 한 다음에 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유인제를 먹고 여기 날아갔을 때 예를 들어서 한 5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았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내가 말벌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돼요. 조금 다가가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먹이를 묻고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빠르게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날아가는 방향이 아 이쪽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장수말벌집 찾는 방법 이론 2편은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장수말벌집 찾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당신은 벌써 장수말벌집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